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TK입니다. 오늘 방송은 갑자기 긴급하게 계획이 없던 방송이 편성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케아가 패밀리 특가 세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부터 계속 갖고 싶었던 이케아의 높이 조절 책상, 그 왜 이렇게 전동 높이 조절 있죠? 이렇게 삥 누르면 찡 올라오고 찡 내려가고 그런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판다고 해가지고 지금 부랴부랴 오늘 소식을 듣자마자 막 달려갔다 왔어요. 저희가 1600 곱하기 800짜리 160cm 곱하기 80cm짜리 책상을 샀는데요. 이게 원래 가격 599,000원이에요. 599,000원. 그거를 무려 13만원이나 깎아줬어요. 13만원 깎아서 얼마야? 46만 9천원. 46만 9천원에 샀습니다. 세상에 전동 높이 조절 책상 1600 곱하기 800짜리 46만 9천원인 가격은 진짜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어요. 비슷한 책상을 퍼시스 그 데스커 브랜드에서 팔고 있는데 걔네 70만원 넘죠. 이케아 거는 원래도 좀 저렴한 편이었지만 이번에 세일하면서 13만원이나 세일을 해줘가지고 말도 안 되는 40만원대의 전동 높이 조절 책상을 팔고 있습니다. 물론 요 세일 품목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고요. 기간이 품목마다 기간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상은 1월 말일까지니까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순간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이거 고향 이케아에서만 할인하는 거예요. 광명 이케아 가가지고 왜 할인 안 하냐고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고향 이케아에서만 할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 1600 곱하기 800짜리 요 직사각형 책상만 할인해요. 막 기역자 책상 이런 건 할인 안 하고 직사각형 높낮이 조절 책상 59만 9천원짜리를 46만 9천원에 팔고 있습니다. 빨리 또 만들어야죠. 이걸 왜 갖고 싶었냐면 이 높낮이 조절하는 책상이 저한테 되게 필요했던 게 요거 촬영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가까이서 좀 얘기해야 되는 거는 높이를 쫙 올려가지고 제가 좀 가까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좀 크게 봐야 되는 거는 좀 이렇게 높이를 내려가지고 찍으면 촬영할 때 너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전부터 이게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뜯어보겠습니다. 만들어야지 이제. 저녁 8시에 출발해가지고 고향까지 갔다 와서 이제 심야에 이걸 만들고 있네요. 고향 이케아에서 그 저랑 회장님을 봤다는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 사람 없는 이케아에서 어떻게 또 저희 구독자를 만날 줄이야. 만났으면 좀 아는 척 좀 하시지. 혹시 모르죠. 제가 또 뭐 음료수라도 하나 대접하든지 같이 뭐 인증샷이라도 한번 찍든지 할 텐데 여러분 제발 저를 보면 아는 척을 해주세요. 그냥 봤다고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 자리에서 아는 척을 해주세요. 아무튼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다행입니다. 부품이 그닥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이케아 가구는 난이도가 각양각색인데 책상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상판에 뭐 다리 끼는 정도에서 끝나니까 이케아 책상 조립은 쉬운 편입니다. 가끔씩 이케아가 조립 어렵다고 안 사신다는 분들 계신데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 회장님도 혼자서 다 만듭니다. 저 없이도 자기 키보다 큰 책장 혼자서 만듭니다. 아 그치 소파 침대도 만들더라고요. 회장님 혼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케아 가구의 장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단점은 가끔씩 정말 그 인내심을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 하고 그 목재 가구들 있죠. 이케아의 목재 가구들 철제는 좀 괜찮은 편인데 이케아의 목재 가구들은 가끔 너무 무거운 게 있어요. 특히 원목으로 된 것들 조금 가격 나가는 애들은 너무 무거워가지고 인간적으로 아 남자인 저도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철제 가구들이나 그냥 MDF 가구는 괜찮고 나머지는 이제 장점인데 장점은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뭐 교환 같은 거 꼬박꼬박 잘 해주고 그냥 묻지마 반품도 잘 해주고 그리고 저희가 쓰면서 느꼈던 건 물론 이제 살 때 가격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축에 속하는 가구들이고 구멍 같은 거 단차가 진짜 작아요.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 요 구멍 단차나 위치 뭐 이런 것들 정말 아주 정확한 편이고 그리고 저희가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처분하기 너무 편합니다. 처분할 때 이케아 모델명 있잖아요. 이케아 무슨 모델 원래 얼마짜린데 저희가 반값에 팝니다 하면은 금방 팔려요. 그래서 처분하기가 너무 좋다는 거. 아 그렇죠. 저희는 좀 성격이 급한데 보통 가구를 주문하면 가구를 인터넷에서 사도 가구는 다음날 안 와요. 가구 보통 3일에서 빨라야 3일 뭐 길면 막 일주일 이상도 걸리는데 이케아는 야 오늘 사러 가자 그러면 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집어올 수가 있어요. 재고만 있으면 그냥 집어올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제 좀 큰 차가 필요하죠. 저희는 그래서 저희 저 아버지의 카니발을 빌려가지고 이케아를 갑니다.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모델명이 이 책상 모델명이 백한트거든요. 백한트인데
못 보던 책자가 하나 들어있어요. 다른 이케아에서는 못 보던 책자가 하나 들어있네. 전동기구에 대한 주의문 책자가 하나 들어있어요. 어린이가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지도하여 주십시오. 안전주의사항 같은 거. 소음 수준은 55dB 이하, 최대 하중은 70kg. 저는 올라가도 되겠네요. 200W짜리 전원 공급 장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올리거나 내릴 때만 전기를 쓰는 거니까. 아! 최대 1분 동안 연속으로 동작 가능하대요. 1분 이상 연속으로 동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설명서를 켜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근데 이 전동 모터 부분은 좀 무거워. 이거랑, 아, 또 귀찮게 이거 렌치네, 렌치. 아, 드라이버가 편한데. 수동으로 렌치 돌려야 됩니다. 나 정수리만 계속 찍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케아 설명서에 글자 한자도 없는 거 알아요? 숫자랑 영문 부품명 말고 글자 한자도 없습니다. 이거 레고랑 똑같은데요. 말이 안 통해도 조립이 가능하도록 설명서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전동 기역자 책상을 갖고 싶었는데 기역자 책상은 세일을 안 해요. 799,000원이에요. 799,000원도 비싼 가격은 아닌데 또 40만원대하고는 완전히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40만원대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 밤에 고향까지 달려갔다 왔는데 장난 아니죠, 40만원대. 이 전동 부분 때문에 이 제품 조금 무게가 있네요. 조심해서 두 분이 드시던가. 기운이 없으신 분들은 이케아에 꼭 힘센 분과 함께 가세요. 저는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힘센 회장님과 함께 갑니다. 전동으로 조절하는 거 말고 막 이렇게 그 도르래 돌리는 그런 제품도 있어요. 수동 모델도 있어요. 그건 저렴한데 힘들겠죠? 이격이 없겠다. 저렴해서 이걸 사긴 했는데 솔직히 데스커의 제품도 꽤 예뻤어요. 괜찮습니다. 요즘은 국산 가구 회사들도 꽤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하고 많이 달라요. 저희가 사무실에서 두다시라는 회사 책상도 썼었고 젊은 신세대 가구 브랜드들이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데스커 같은 회사는 기성 회사로부터 나온 거긴 한데 퍼시스보다 훨씬 젊은 느낌이죠. 저희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한 번에 나사를 한 개씩 꽉 조여버리면 어이구 내가 1mm 어긋났네, 각도가 좀 1도 틀어졌네 이럴 수가 있으니까 적당히 이쪽을 좀 맞추고 저쪽을 좀 맞추고 요령껏 하시면 됩니다. 이케아 가구 조립 여러 번 해보면 요령을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이케아 가구 천지여가지고 이케아 서랍장, 이케아 책상, 이케아 책장, 소파도 이케아죠 저희 회사. 집에 TV장도 이케아고. 근데 가끔씩 그거 볼 때 되게 뿌듯할 때가 있어요. 만들었잖아 우리가. 발바닥을 깨우자. 이케아 너무 넓어가지고 이케아 갔다 오면 정말 피곤합니다. 지금도 좀 피곤에 쩔어있죠? 이케아 처음 구경 가시면 멋모르고 그거를 쇼룸 1번부터 끝번까지 보통 다 돌아요. 죽습니다. 이케아가 현재 두 군데 있잖아요. 광명이 더 큰가? 고향이 더 큰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사이즈는. 광명 처음 생기고 갔을 때 우리도 왜 멋모르고 1번부터 끝번까지 뭐 샅샅이 보느라고 엄청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아 맞아요. 인터넷 카탈로그에 보시면 이케아 전 제품이 다 나와 있고요. 꼭 사야 되는 게 있으면 재고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가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상판을 걸어볼게요. 고정! 아휴, 이케아 가가지고 당일에 가구를 사오는 건 좋은데 당일에 가구를 사온 다음에 당일에 조립까지 하려니까 갔다 온 피곤과 이 만들어야 되는 피곤이 완전 죽는 거죠. 이케아 가는 날 완전 죽는 겁니다. 다행히 이게 책상이어서 다행이지. 난이도 높은 전에 만들어 본 것 중에 TV장 같은 거는 난이도가 좀 높더라고요. 할 것도 많고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그냥 할 만합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문제지. 인내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조립 서비스도 있어요. 조립 서비스도 있는데 조립비를 내고 나면 이케아에서 싸게 사는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조립 서비스 하려면 또 며칠 기다려야 되니까. 다음은 요 다리를 상판 위에 올려놔야 되는데 설명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돼 있죠? 네, 두 사람 혼자 하지 말고 두 사람 좀 들어주세요. 한쪽을 들어서 잘 맞춰줘. 눌러 됐어. 이렇게 한 다음에 옆구리를 조여요. 나사로 하면 좋은데 렌치는 이렇게 손으로 돌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나사는 돌리다 보면 이게 빠가 난다고 그러죠. 빠가 렌치는 빠가 나는 일이 적으니까 그래가지고 렌치로 한 것 같아요. 힘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전동 드라이버
초보자들은 이거 전동 드라이버 그냥 무조건 힘 최대로 해가지고 쓰다가 나사 십자 다 갉아먹고 조이지도 빼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죠. 아, 이제 전동기구 달아줘야죠. 이 전원 공급 장치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답터, 전원선. 아, 이쪽과 이쪽을 이어주는 선이 하나 있네요. 선이 모터를 꽂아주고. 아, 높낮이 조절 장치 같으니 이런 식으로 올리고 내리고 꽂아주시면 끝. 일단 설치는 다 됐고, 이게 이제 떨어지지 말라고 망 같은 거를 하나 해가지고 고정을 해놓네요. 그물망 남아있는 구멍에다가 그물망을 고정을 해라. 아, 이 그물? 아니야, 이 그물 고무줄이야. 이걸 박아도 여기가 고무줄이어서 이렇게 손 넣어서 뺄 수 있어. 그냥 진짜 이건 그물로 그냥 걸쳐놓은 거야. 떨어지지 말라고. 선을 이쪽으로 빼든 이쪽으로 빼든 다 뺄 수 있어요. 그물 자체는 뭐 실용성은 좋은 것 같아요. 아이씨, 근데 고무줄 왜 이렇게 타이트해? 진짜 끝인 것 같은데? 끝! 얘를 붙여야 되는데 지금 내가 안 붙인 이유가 위치를 마음에 드는 위치에다가 달려고 놓고 뒤집겠습니다. 컨트롤러 요거를 아마 뭐 이런 데서 달겠지. 시험 작동 해보겠습니다. 오 어디까지 올라가? 오 이게 다 올라갔네. 아, 제가 키가 작은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도, 제가 키가 그리고 굉장히 큰데도 꽤 많이 올라와서 제가 간신히 이렇게 걸치게 되네요. 여러분, 제가 키가 절대로 작아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케아 책상이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내려보겠습니다. 쭉쭉 내려가네. 다 내린 겁니다, 이게. 오, 꽤 차이가 있어요. 지금 제가 쭈그리고 앉아서 이 정도. 이야, 이게 되게 괜찮다. 제일 낮은 거랑 제일 높은 거랑 범위 차이가 꽤 나는데? 이거는 이 소파가 되게 낮은 소파거든요? 이 소파가 일반 소파보다 더 낮은 소파야. 근데 이 소파에 앉아서도 이 정도. 소파에 앉아서 이거 이 테이블로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높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오, 일단은 이 높낮이 차이가 꽤 굉장히 자유도가 높아가지고 이거 진짜 여러 가지로 되게 유용한 책상인 것 같아요. 이런 책상을 46만 9천 원에 이야, 진짜 득템했습니다. 야, 좋다 이거. 70kg까지 올라가도 되니까 난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 네, 여러분, 70kg까지는 올라가도 된다고 써있어가지고 저는 60kg대예요. 영태형이나 수련이는 올라가면 고장 납니다. 아, 근데 이제 물이 줄 것 같아. 그만해야지. 오, 되게 좋다 이거. 자, 요 컨트롤러 위치는 지금 박지 말고 제가 이 책상을 쓸 위치에 갖다 놓고 왼쪽이 좋을지 오른쪽이 좋을지 그거는 좀 봐가지고 박아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그 나무 상판 밑에 피스로 박아야 돼가지고 뭐 여기다 달든지 아니면 저쪽 오른쪽에다 달든지 왼쪽에다 달든지 오른쪽에 달든지 요거는 상황을 봐가지고 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게 100칸트 책상, 원래 이 책상 자체가 저희도 사무실에 이거 높낮이 조절 안 되는 놈을 하나 쓰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튼튼해요. 굉장히 튼튼해. 흔들리지도 않고 되게 탄탄해요.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피곤함을 무릅쓰고 오늘 갑자기 이케아까지 달려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당장 조립까지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오늘 갑자기 달려가게 된 거는 이게 한정기간 세일이에요. 이케아 패밀리 특가 세일이라고 해가지고 1월 말까지, 2018년 1월 말까지 이 책상을 46만 9천 원에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1월 말일까지니까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빨리 가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책상은 색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리 부분은 흰색과 검정색 두 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위에 상판은 흰색, 검정색, 그리고 나무색이 있어요. 아, 근데 그 검정색이요, 그냥 검정색이 아니라 이케아 가구 전에 구매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블랙 브라운이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검정이지만 약간의 나무색이 섞인 굉장히 고급스러운 검정색이니까 서재 같은 데 두시기에도 굉장히 보기 좋아요. 보기 좋은 책상이고 뭐 튼튼하기도 튼튼하고 여러 가지 좋은 책상이고요. 그리고 이 제품 말고도 지금 패밀리 특가 세일을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패밀리 특가 세일의 그 제품마다 그 할인율과 그 기간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 책상 같은 경우는 1월 말까지지만 2월까지 세일하는 품목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 패밀리 특가 세일 링크를 이 영상 본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고 패밀리는 가입 현장에서 가입도 되니까 그냥 가가지고 할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일 품목 리스트 중에서는 저는 이 책상이 제일 매력적이어서 당장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도 높이 조절 책상 갖고 싶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가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 제품 대비 이렇게 하면 20만원 이상 싼 거예요. 20만원? 한 30만원 정도 싼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좋은 책상을 저는 득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도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로듀서 DK였습니다. 감사합니다.